새콩님이 다름이 아니라 반려견이 산책할 때 줄을 너무 당기고 흥분을 해요.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옆에서 걷지 않고 앞서 나가는데 모든 폴딩이들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유용하게 다 훌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. 줄을 당기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좀 원론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. 한적한 곳으로 가서 줄을 풀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. 그리고 강아지 줄을 풀으세요. 그리고 강아지를 따라가지 말고 내가 아무렇게나 뛰세요. 언제까지? 강아지가 나한테 올 때까지. 우선은 한적한 곳에서 강아지가 스스로 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옆에 와서 내 옆에서 쉬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경험해 주세요. 만약에 없다면 사설 애견 운동량도 좋으니까 가서 줄 풀으시고 강아지 쫓아내지 말고 내가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도움이 좀 되겠죠. 풀면 도망가요. 잡지 마세요. 예, 정말 그래서 넓은 곳, 안전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. 네, 풀어놓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. 네. 아, 맞아요. 안 올 수도 있어요. 왜, 맞아요. 안 따라올 수 있어요. 안 따라오면은 큰일 나죠.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해야 돼요. 네. 바로 얼굴 보여주세요. 네, 여기 지금 얼굴이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지만 미끄러운가 봐요. 어머나, 그 자리에 지금 다우리가 누워있네. 바로 어떡하냐. 오빠가 잠깐 너를 부른 사이 너 자리에 다우리가 올라갔어. 저 팔에 팔에 안 봐? 보지마. 채시야, 한마디 좀 해줘. 다우라 바로 더 채시 왜 언니한테 안 갔어? 바로야 너희도 오늘 수고했어. 우리 가자. 이게 끌려면은 이렇게 쨍.